원의 방정식의 일반형. 자,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. 여기 조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, c가 0 답다는 조건인데, 이것은 원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얻어지는 겁니다. 자,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c로 정리가 되고요. 저 식을 보면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, 반지름이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인 원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일반형을 자체는 그림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,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형을 고쳐서 원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.